이번엔 김효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예. 기대하시라 대공박두.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일단 준비해 오신 이 은뚜껑이 있는데요. 네. 골밀도 사수비법. 짜잔. 짜잔. 뭐게요? 시금치 라떼. 아, 저 바닐라 라떼는 좋아하는데 시금치 라떼는 처음 들어봐요. 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 제가 이제 아예 넷 낳고도 이렇게 골반뼈가 이렇게 튼튼하다는 칭찬을 많이 받습니다. 집에서 아이들이 피자 좋아하니까 도우를 직접 만들어서 시금치 피자, 애들이 평상시 시금치 안 먹거든요. 그래서 시금치 피자를 만들어서 주면 잘 먹습니다. 오, 그래요? 그리고 그 골다공증에 시금치가 되게 좋다는 얘기 드셨죠? 예, 예. 네, 그래서 저는 그 시금치 라떼를 가끔 해서 먹습니다. 뭐 든든하기도 하고요. 네. 네, 그래서 저희 집은 항상 시금치만큼은 떨어지지 않는다. 저 보이세요? 이거 뽀빠이 된 거. 시금치 너무 좋아요. 시금치 라떼 먹고 이게 시금치 먹으면 이렇게 뽀빠이가 되는 거예요. 아! 폭발적인 흥으로 무대를 휘어잡는 트로트 여왕 김혜연. 넘치는 파워의 원천이 바로 시금치라는데요. 이게 시금치 먹으면 이렇게 뽀빠이가 되는 거예요. 아, 근데 이게 우리가 네. 맛이 있어야 먹잖아요. 네, 시금치 라떼 한번 좀 만들어 볼 수 있을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맛은 제가 보장하겠습니다. 네, 아주 간단합니다. 저희 고구마 있잖아요. 고구마를 살짝 깨끗이 닦아서 껍질째 살짝 삶았습니다. 깨끗하게 고구마. 껍질째 삶아서 이렇게 반 정도 넣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시금치를 그냥 또 생거를 이게 생이에요? 네, 생입니다. 생입니다. 저 시금치 피자를 만들 때도 생 시금치를 넣습니다. 네네. 올려요. 시금치가 달큰해요. 그래? 네. 그리고 이게 뭐게요? 짜자잔. 두유입니다. 두유예요. 자, 단백질, 식물성 단백질 아하. 두유를 예. 200ml. 간단하죠. 이건 맛이 이렇게. 없을 수가 자, 없겠어요. 끝이에요. 이제 갈으면 되네. 자, 맛있겠다. 올려보겠습니다. 전 뭐 맛있지. 두유와 고구마와 시금치의 조합은 맛이 없을래 없을 수가 없어요. 달려. 아니 근데 확실히 뭔가 색깔만 봐도 굉장히 좀 건강한 색인데 저희가 앞에 시금치 라떼 놔드렸거든요.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예. 한번 맛해봐 주십시오. 네. 시음의 시간입니다. 골다공증과 칼슘, 뼈 건강에는 사실 시금치만 한 게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시금치를 강추합니다. 네. 야 이거 맛있네요. 굉장히 고소하고 맛있어요. 세아 씨 맛있죠? 어때요? 우와 진짜. 저 진짜 솔직히 별로 안 마시고 싶었거든요. 이 시금치가 너무 역할 것 같아서. 근데 진짜로 두유 맛이 굉장히 강하고 시금치 맛이 그닥 안 느껴져요. 이거 그냥 저녁에 과식하지 말고 이거 하나 해서 먹으면은 딱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라떼다, 라떼다. 그러니까. 몸에 좋고 맛도 좋은 고구마 라떼다, 고구마 라떼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느냐일 텐데요. 도움이 좀 될까요? 우리가 이제 과로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또는 식습관이 좋지 않거나 하면은요. 문제가 뭐냐면 혈액이 산성화됩니다. 그러면 노화도 가속화하게 되고 뼈 건강에도 좋지 않는데요. 이렇게 시금치 안에는 칼륨이 많이 들어있어서 이 칼륨은 산성을 조금 더 중화시켜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요.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또 게다가 두유까지 같이 있었잖아요. 네. 두유에 들어있는 칼슘 그리고 단백질까지 더 보충할 수 있으니까 금상첨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